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 서부에서 사는 우리들이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친지가 오게 되어지면 편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마 1순위가 라스베가스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는 음식값도 다른 데보다 싸고요, 호텔비도 아주 싼 편입니다. 저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슬롯머신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첫째,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돈을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셋째, 도박 중독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넷째, 돈을 딸까 두렵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한번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 책망하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거의 딜러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범죄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왜 안 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왜 못하는 것일까? 저에게는 이상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왠지 제가 한 번만 땡기면 라스베가스 유사 이래에 큰 돈이 저한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착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돈을 싫어할까요? 저 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큰 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분명히 신문에 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나에 있는 모 가나한 교회 김모 씨 아들 모 인철 목사가 라스베가스에서 모수를 했는데 뭐 수십만 불을 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터지면 꼭 신문에 나오잖아요.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돈 따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기사가 무섭습니다. 저는 늘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제가 구설수에 잘못 오르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는 나의 생각들은 착각일 수도 있고 나의 행동은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심리학적으로는 공적 자아의식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참 민감한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목사의 아들은 이래야 된다. 목사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를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 싸워서도 안 된다. 욕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제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건 뭐 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거의 옳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 공적인 것,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유형,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 사적 자아의식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땠는지, 그 누구 한 사람 기억하는 줄 아세요? 너무 놀라운 건 남편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식사를 같이 애찬실에서 나눕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라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괜히 여자분들 앞에서 용감하려고 하고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남자분들 앞에서 이뻐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주신 성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분들의 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모습에 신경을 썼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21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요, 24살에 신학교 교수가 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본인의 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을 때 독일 회중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하여 유태인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에 동의한 것을 알고 그는 모든 것들을 두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는 히틀러가 죽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구성합니다. 누가요? 목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죽일 수 있는 즈음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수로 살아가던 1944년 7월 베를린에 있는 테겔 군사무소에서, 군형무소에서 그는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렇게 자아의식이 강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나는 이 목적을 향하여 나갈 것이다, 사적 자아의식이 훨씬 더 강했을 것 같은 이 보네퍼가 쓴 글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방에서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유롭게, 다정하게, 맑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간수들과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침착하게 미소하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불행한 나날을 내가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세상 속의 새와 같이 불안하고 그리워하다 병들었고 목을 졸렸을 때와 같이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고 색채와 꽃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상냥한 말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그리워하고 횡포와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의 몸을 떨며 새로운 사건의 기대에 사로잡히고 저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고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앞에 나인가? 뒤에 나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승패가 난 싸움에서 흩어져 퇴각하는 패잔병과 같은 것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아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네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신학적인 생각, 그분의 사고, 용감함 이런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더 좋아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 속에서 감히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보네퍼 목사님이 의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가장 내면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배우자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면, 위대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까? 우리가 아닌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뻐 보일 수 있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혹시 전화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전도 그 결혼식 주례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주례 중입니다. 좀 멈춰주세요. 어제 우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24시간 같이 지내는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인데 남편이 하는 행동이 밉고 싫고 자꾸만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둘이 같은 마음으로 해도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니 24시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온 에너지가 다 쏟아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좀 이뻐 보였답니다. 그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남편을 판단하는 건 나예요. 아내를 판단하는 것도 나예요. 그 남편을 내가 잔소리하고 뭐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에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15절에 보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갈등하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소생하면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다시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 노하시고 혼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도 하긴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 계속해서 갈 겁니다. 계속 친절한 말로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만들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릴까요? 죽는 것보다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서 못된 일 계속하는 것보다 약해져서 착해지고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어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부러뜨리신 다음에 돌아서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잘못했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못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39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마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신다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게 나를 가리고 밤에게 나를 둘러달라 해도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낮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악한 속성, 끊지 못하는 악한 행동들, 마약을 한다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혹은 도박 중독이라든지 세상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끊게 하실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내면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하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악하고 나쁜 중독이나 어떤 것에 묶여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에게 우리를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좀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좀 대화하자고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바꾸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복신앙일까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옛날에 우리가 참 친밀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반주가 나왔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저 사람을 고쳐주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할 때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다르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